전혀 고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였죠. 어? 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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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핥아주는 남자 김재원. 아니야, 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귀를 정화시켜주는 유튜버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제가 한번 그 칭찬카드 10개 받기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오케이 자, 일단 적고 제가 3금 1은이에요 칭찬카드에 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냥 해봤을 때는 일단 자추 하나 받네요. 자추 하나.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제 한번 감성팔이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오버워치 얼마 안 했을 때 그 설레임, 모두가 체프를 보고 칭찬을 해주고 힐러분들한테 칭찬카드를 몰아줬던 그 시절. 한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끝나고 저한테 칭찬카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님사이비님. 아, 노노노노. 왓? 아야, 나왔다 도망가자. 아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얏! 일단은 칭찬카드를 받기 전에 10명이 앉혀집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어, 이때다 이때다. 해버려. 오케이. 금이야. 오, 막았어. 카라 게레몬. 게레몬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칭찬카드를 저한테 몰아주십시오. 기어 524번.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칭찬카드를 주세요. 아, 10개가 아니야. 아, 일단 감사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제발. 아! 어예 여러분들 칭찬카드 위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이, 10명 나갔어. 아, 이래도 못 봐.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도 못 봤네. 아, 헛소리 하지마 임마. 맞다. 안돼. 오버워치 유저라면 솔직히 MC 다크는 줍시다. 오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제가 개 못한다는 점이랑 칭찬카드 10개 받기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카드가 나오기도 전에 나간다는 점, 여러가지 깨닫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